다음은 부동산 학과 김영재 회장님 시경으로 소개를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학과 학과대표 김현재입니다. 저희 부동산학과 초대를 많이 했는데요. 아직 두 명이 지금 도착이 지금 아직 안 됐고, 지금 이제 오신 분이 여섯 분인데, 순서대로, 매일 힘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19기 아까 저기 그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19기 부동산학과 안좌수입니다. 저는 29일까지 망설이다가 등록을 결정했습니다.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제 선배님들 보니까 제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. 박사님께서 반갑고요. 선배님들한테 잘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단 부탁드립니다. 저 김혜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학과의 새로 입학한 19기 장경태라고 합니다. 부동산학과 멤버 중에 제가 가장 어린 경제인 것 같습니다. 선배님들의 기억을 받고 싶습니다.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. 교수님들도 잘 부탁드립니다.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는 자기소개 끝나서 이제 긴장이 풀린 사람과 이제 말해야 되는 긴장하는 사람과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분위기를 잠깐 보고 메모한 게 하나 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.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막연하게 열정인데 그걸 국어사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.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. 열렬하다는 마음이 잘 안 와닿잖아요. 그거를 또 들어가면 어떠한 것에 대한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맹렬하다. 맹렬은 막연하게 와닿는데 그걸 또 들어가면요. 기세가 몸치 살았고 세차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신입생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다고 들었습니다. 저는 도서를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5광이 아니라 1광입니다. 저는 최1광입니다. 19기고요. 감사합니다.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불량합니다.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부동산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성훈입니다.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게 많이 설레이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근데 먼저 앞서 가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주시고 지도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불어서 오늘 그 본문 저희 신입같이 오신 환영의 자리에서 그리고 같이 저희 학교생활 활기차게 재밌게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입동 잘해요. 병이 돼요?